내일장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농심 가지고 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농심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라면입니다. 국내에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매출 비중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성도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7, 8월에 국내 라면 가격을 인상을 했고 4분기에 북미 지역에서도 라면 가격 인상을 하게 되면서 실적 호조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형 성장도 기대가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카구리라든지 신복게티 같은 인기 있는 상품의 조합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농심 같은 경우에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미국을 관련해서 중심으로 해서 성장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제2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된다면 연간 8억 5천만 개를 생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된다면 멕시코 관련이라든지 뭐 중남미 시장으로 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농심 같은 경우에는 북중미 시장에서는 25년까지 2배의 성장한 8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인 열풍이 나타나게 되면서 K-콘텐츠라든지 관련해서 해외 소비자들이 크게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뭐 라면에 대한 해외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증권가에서도 40만 원대 목표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밀가루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눌리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일반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그 재고가 6개월치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운용기간만 넉넉하게 한다면 뭐 충분히 현재 가격대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출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뭐 부분에 으로 인해서 실적 확대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시초가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근이 3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8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최근 농심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주가 흐름도 거기에 맞춰서 함께 우상향하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내일 시초가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4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도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저는 이제 한미약품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어제 시장에서 유한양행이 지난 2018년에 미국 스파인 바이오파마로 기술이 인정됐던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가 미국 임상 3상 계획 시험 계획에 이제 승인이 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그 유한양이 급등을 했었고요. 오늘은 살짝 눌림목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그 본격적인 5월달 FOMC 회의에서 이제 빅스텝의 금리 인상 또는 이제 양적 긴축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면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바이오 헬스케어 주들이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런 흐름을 이어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을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소외됐던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로 주목하셔야 될 타이밍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올해 1분기 매출이 이제 3,116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384억 정도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중국 현지 법인에서도 여러 가지 호실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올해 연간 매출액은 1조 2,787억, 영업이익은 1,359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 이상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지금 아마케가 열리면서 아마케에서 발표하는 바이오 또는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6월 달에 다시 종량학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3, 4분기 쪽에 그 임상 승인이 앞두고 있는 그 신약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말 임상 종료 예정인 또 지방간염 치료제도 역시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일선 위에 살짝 올라타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짝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인데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시초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제가 주봉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32만 원대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한 차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가 공략하고 목표가는 32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26만 원을 이탈하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상 기조에 따라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해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제약 바이오줄도 그러면서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기 마련이었죠. 네, 오늘 한미약품을 꼽아주시면서 좀 소외됐던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다시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초가 접근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32만 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